건강한 면 요리를 찾아 많은 사람들의 발길이 이어지고 있다는데 이 집만의 인기 비결은 무엇일까? 이 면을 직접 만드셨나 봐. 직접 반죽하고 면을 뽑아 쫄깃한 면발을 자랑하는 것이 혹시 이 집의 비밀? 경기도 이천에서 우동집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건강한 면 요리를 만드는 김장용 씨를 소개합니다. 이곳은 경기도 이천의 한 우동집. 아침 7시 30분 벌써 문을 열었나 보다. 이 우동집을 운영하는 김장용 씨는 그날 쓸 우동 국물을 만드는 것으로 매일 하루를 시작하는데 혹시 집의 비결이 국물? 뭐가 들어간디요? 멸치가 우선 들어가고요. 그다음에 멸치 외에 멸치도 세 가지가 들어가요. 그리고 이제 가쓰오부시, 제가 만든 가쓰오부시가 이제 들어가고, 그다음에 마지막에도 제가 대표로 믿은 가쓰오부시를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하고요. 그리고 이제 다시마 들어가고요. 아, 비율은 조금 곤란합니다. 죄송합니다. 국물 맛을 내기 위해 여러 종류의 멸치에 다시마, 가다랑어 퍽까지, 그리고 정성까지 더한다. 재료를 다 넣어 얼마나 끓이면 맛있는 우동 국물이 완성되는 걸까? 양에 따라 틀리지만은 뭐 적게 끓으면 30분에서 뭐 2시간도 걸리기도 해요. 왜냐면 불이 세도 안 되고 너무 약해도 안 되고 너무 오래 끓여도 안 되고 너무 빨리 끓여도 안 되고 그 물 끓이는 거 온도, 물 온도와 불의 세기, 그다음에 시간에 의해서 국물이 진짜 깔끔한 맛이 나느냐, 아니면 비린내가 나냐, 아니면 신맛이 나느냐, 그런 문제가 생겨요. 응? 자연산 다시마만 넣으면 맛있게 되는 거 아닙니까? 다시마만 넣고 다시마를 뺀 상태에서 멸치 넣고 맛을 하면은 풍미가 없어요. 왜냐면 이 다시마에서 나오는 성분과 멸치 가쓰오부시에 나오는 그 성분들이 서로 엉켜서 화학적인 반응이 일어나서 어떤 아미노산을 더 증출시키고 맛을 더 극대화시키는 거죠. 그동안 공부하고 연구해온 자신만의 비법으로 우동 국물을 정성 들여 끓이던 김장용 씨. 응? 뭐요? 갑자기 웬 대패질이신가? 목공초도 아니고 주방에서 대패질이라니? 대체 뭘 깎는 거요? 이거 내가 봐도 모르겠네. 마른 나무 같은 이거 대체 뭐요? 지금 이게 가쓰오부시 저 국물에 이제 마지막으로 넣으려고 대패를 지금 깎는 거예요. 일반 육수와 우동 국물의 차이를 만드는 재료인 가다랑어 퍼. 우동 국물에서 절대 빼놓을 수 없는 필수 재료인 이 가다랑어 퍼를 김장용 씨가 직접 만든다고요? 한번 물어봤어요. 가쓰오부시 만드는데 어떻게 만드냐고. 그런 거 이제 뭐 대충 밑도에서 몇 시간을 훈제를 하고 그걸 연거푸 이제 그런 식으로 한다. 그래서 크게 생각을 안 해보죠. 그래 뭐 어려운 거 아닌데 한번 해보자. 뭐 또 돈도 많이 들어가는 것도 아닌데 해보니까 맛있더라고요. 거기 뭐가 있길래? 여기에 이제 가쓰오부시 훈제 훈련한 거예요. 이것이 가다랑어 포를 만들기 위해서 그가 개조한 훈연기라고. 여기에 원물을 넣는다는데 그건 어떤 생선인가요? 네, 이게 이제 줄다랑어고 여러 가지 이제 조사를 해보니까 네. 다 다랑어로 쓰더라고요. 줄다랑어. 네. 원양어선이 청정해역에서 잡아온 줄삼치를 다듬어서 여러 번 반복해 훈연시켜야 한다. 훈연은 맨 처음에는 이제 참나무로 이제 훈연을 한 세 번 정도를 해줘요. 그 다음부터는 이제 벚나무로 이제 훈연을 해주고요. 간단하지 않은 가다랑어 퍼 만들기. 우리나라에서 이렇게 직접 만드는 사람이 혹시 있나요? 없을 거예요 아마. 제가 검색을 다 해봐도 없는 것 같더라고요. 일본 현지도 없는 것 같더라고요 사실은. 가다랑어 포를 처음 만들었을 뿐 아니라 즐겨 먹는 일본인들조차도 작업이 번거로워 직접 만드는 일이 거의 없다는데. 그런데 가다랑어 포 만드는 일은 얼마나 손이 많이 가는 일인가요? 시간은 쉽게 해서 아침에 와서 그
훈연한 걸로 위치를 바꿔주고 훈연침 놓고 그 다음에 이제 문을 닫고 그 다음에 그 다음날 또 와서 해주고 그렇기 때문에 한 번 하면 하루 그러니까 여덟 번 하면 8일이 걸린다는 생각하시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8일 동안 쉽게 해서 13개에서 15개밖에 만들지는 못하는 거죠. 그렇게 꼬박 8일에서 9일이 걸려 가다랑 어포를 완성한 김장용 씨. 몇 가지 정보만으로 만들기 시작한 그의 가다랑 어포는 일본의 전문가에게도 이미 인정을 받았다고. 그 가쓰오부시 만드는 거 산지에 가서 그 가쓰오부시 그 사장님한테 이제 의뢰를 했어요. 아무서 아우 정도면 되게 좋다. 풍미도 좋고. 그래서 이거는 아홉 번 한 겁니다. 그런 얘기를 했죠. 여러 날 동안 정성을 다한 카다랑어는 전용 대패를 이용해 얇게 깎아서 사용하는데 잘 깎은 카다랑어포는 국물과 고명에 이용된다. 국물 안에 재료들만 봐도 얼마나 좋은 것들을 사용하는지 한눈에 보이는데 모든 재료에 신경을 쓰고 있는 장영 씨. 이렇게 식재료에 신경을 쓰게 된 특별한 이유라도 있습니까? 야? 이 밖에 림프종, 이제 혈액암이죠. 이제 그걸로 진단이 나왔어요. 그래서 이제 골수 검사까지도 다 하고, 그래서 항암 8차로 이제 저걸로 끝났죠 이제. 이제 완치 되신 건가요? 네. 이제 우선은 이제 그 이유 때문에 이제 그렇게 된 거죠. 그래서 좋은 재료로 쓰면은. 쉽게 해서 먹는 분도 먹을 때도 기분이 좋고 먹어서도 건강으로도 좋고 항상 그래서 늘 그런 생각으로 갖고 지금도 임하고 있어요. 드디어 정성스럽게 끓여낸 국물이 완성됐나 보다. 국물을 걸러내는 김장용 씨의 손길이 무척이나 조심스러운데 아이 바쁜데 그냥 부으면 안 돼요? 어? 여기서 잘못해갖고 그 재료들이 이제 쉽게 해서 막 부셔지고 막 그럴 경우에는 이 또 국물 맛이 변화가 와요. 그래서 최대한 그 재료들한테 손상이 안 되게끔. 좋은 재료로 정성껏 우렸으니 마지막까지 조심조심 최선을 다하는 김장용 씨. 야, 그 국물 한번 시원하겠다. 여기 국물 맛이 어때요? 드셔보시면. 이제 영업 시작인가요? 시원한 우동 국물도 완성됐고 가다랑어포 훈연까지 해놨으니 이제 본격적으로 가게를 열 모양이다. 준비 중이란 안내 간판을 들여놓고 손님을 기다리면 되는 건가요? 근데 수타면을 직접 만든다고라. 이 집 맛의 비결이 육수에만 있는 줄 알았더니 또 있었나 보다. 그 어렵다는 수타면은 누구한테 배우신 겁니까? 그러니까 연락이 온 거죠. 이제 우동을 가르쳐 줄 분이 있다고. 그래서 이제 가고시마를 간 거예요. 갔는데 이제 거기서 이제 나온 얘기가 조건부예요. 우동은 가르쳐 주겠다. 그 대신에 어느 집에서 우동을 배우고 누구한테 우동을 배우고 일체 함구하는 전제적인 조건 오지도 말고 그리고 가족하고 오지도 말고 가고심에 와도 오지 말라는 거죠. 면을 파는 대부분의 집에서는 면을 뽑기는 하지만 반죽은 기계를 이용하는데 김장용 씨는 자신이 만든 국물에 어울리는 면을 만들기 위해 손반죽을 고집한다고. 게다가 그날의 온도와 습도에 따라 반죽도 다르게 한다. 이렇게 면까지 완성됐는데 우동면에도 김장용 씨만의 특별한 비법이 숨겨져 있을 듯하다. 면이 잘 뽑힌 겁니까, 사장님? 예. 지금 몇 시간 숙성된 반죽으로 뽑은 건가요? 요게 지금 이틀 숙성된 거야. 48시간 된 거죠. 드디어 오늘의 첫 손님 등장! 바쁜 시간이 되자 김장용 씨의 아내가 그를 돕기 위해 등장했다. 가장 먼저 하는 일은 우동 국물 맛보기. 국물 맛 감별에선 이미 메트랑이다. 됐어요. 저 안 찍어도 돼요. 저
너는 보조니까. 주문이 들어오자 미리 준비해놨던 면을 끓이는데, 아니 면은 그냥 익으면 되는 거 아닌가요? 우동면은 얼마나 익혀야 가장 맛있는지 좀 알려주시죠. 이제 북카페 같은 경우는 한 15분 정도, 그 다음에 이제 일반 우동 같은 경우는 한 10분 정도 하고. 넉넉하게 물을 끓여 우동면을 익히고 그 사이 각종 고명을 준비하는데, 면은 언제 다 익나요? 어, 드디어 다 익었나 본데? 응? 근데 왜 면을 물에 담근대요? 어? 뜨끈한 국물에 넣을 거라 건지기만 하면 되는 줄 알았더니 우동의 국물 맛을 해치지 않으려면 미리 전분을 제거해야 한단다. 이제 우동면만 건지면 맛있는 우동 한 그릇 먹을 수 있는 거겠죠? 이제 면을 건지나 봅니다. 응? 근데 또 뭐 이거 뜨거운 물에 넣는다? 이번엔 뜨끈한 국물에 어우러지게 태우는 중이라고. 그리고 면에서 물기를 최대한 제거해야 국물의 맛을 제대로 느낄 수 있단다. 아우! 탱글탱글한 면이 맛나겠다! 이제 김양용 씨의 비법 육수를 부어주면 우동 완성! 이것이 바로 각종 고명까지 올려서 먹음직스러운 김양용 씨의 우동이다! 화룡점정! 직접 만든 가다랑어 포까지! 건강하고 맛있는 우동! 마, 언제 끓여 가실래요? 어? 이미 일대 건강한 맛집으로 소문이 난 터라 식사 시간만 되면 모여드는 사람들로 붐비기 일쑤란다. 가끔은 재료가 소진되기도 한다고. 단단한데 쫄깃한 느낌? 뭔가 꽉 차 있는 맛? 제가 뭐 여기 있는 메뉴 면 종류의 면은 다 먹어봤는데 전부 다 맛있고요. 일본 이렇게 다니시면서 계속 주기적으로 일본 다니시면서 배우시고요. 또 혼자 이렇게 연구도 하시고 개발도 하시고 되게 열정적인 분이세요. 열정적인 장용 씨도 혼자서 손님을 맞이하기엔 손이 부족하기 때문에 바쁜 시간이면 아내의 손을 빌릴 수밖에 없다. 어서 오세요. 항상 웃으며 손님을 대하는 그의 아내. 일하는 것이 즐거운 것 같아 보이는데요. 슬슬 우동집을 할까 하고 혼자 산대요. 혼자 산다고 이렇게 해놨는데 이게 혼자 사냐고요, 도대체. 슬슬 놈에 살려는데 우리도 힘든데 하겠냐고. 네. 순간의 선택이 아주 그냥. 근데 재밌어요. 네. 자신만의 우동을 선보이기 위해 가다랑어 포와 면을 직접 만드는 극. 힘들 때도 있었지만 건강한 음식을 제공한다는 자부심으로 산다고. 저기 장경 씨, 건강한 음식이란 무엇인가요? 식자재가 좋으면은 뭐든지 먹으면서도 기분이 좋고 행복한 거죠. 먹으면서 즐겁다는 것은 행복한 거거든요. 그 자체가 즐거운 게 아닌가요?